취재팀은 공황장애 환자들을 모집해 시스템을 체험해보기로 했다. 공황장애란 특별한 이유 없이 극심한 불안에 사로잡혀 호흡곤란 등을 일으키는 병이다. 사람 많은 곳을 견디지 못해 지하철도 탈 수 없다는 공황장애 환자들. 황철규 씨도 그중 한 사람이었다. 얼마 만에 타보신 거예요? 10년 넘었습니다. 취재팀은 구급차와 심장박동기를 준비하고 철규 씨와 함께 지하철을 타보기로 했다. 플랫폼에 도착하자 철규 씨의 심장박동수가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했다. 정상적인 심장박동수는 분당 60에서 100회. 지하철역에 들어선 순간 이미 100을 넘어선 수치는 순식간에 120을 넘어섰다. 이것은 성인이 힘든 등산을 할 때와 같은 수치다. 지금 어떠신 거예요? 지금 기분이나 이런 건? 불안하고요. 추워요. 춥고 떨리고. 전철을 타야 될 생각을? 그것도 있고요. 그냥 이 안에 있다는 게. 수치가 조금 내려가자 철규 씨는 열차 안으로 들어가 보기로 했다. 그러나 잠시 주춤했던 심장박동수는 열차를 타자마자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기 시작했다. 1분도 되지 않아 심장박동수는 160을 넘었고 철규 씨는 숨을 몰아쉬었다. 결국 그는 한 정거장만에 도망치듯 지하철을 빠져나와야 했다. 통제불능의 심장. 그것이 공황장애 환자들의 가장 큰 고통이다. 뭐 지금 오늘 일어났던 현상이 공황이다라고 그러는데 공황에 반도 안 간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한 입을 덮고 자는 사람도 다는 이해 못하죠. 50% 하면 많이 할까요? 뉴로 피드백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서울의 한 병원. 취재팀은 황철규 씨에게 일주일에 세 번씩 정기적인 치료를 받도록 했다. 심신이 안정된 알파파 상태에서 공황장애라는 무의식을 조절하는 세타파 영역으로 들어가는 훈련. 그리고 한 달 뒤 그 결과가 나왔다. 치료 전의 뇌파 그래프는 알파파와 세타파가 따로 떨어져 있는 불안정한 상태를 보였다. 그러나 한 달간의 치료 후 두 개의 뇌파는 거의 겹쳐 있었다. 스스로 뇌파를 조절한 것이다. 예, 뉴로피드백 훈련의 방식은 뇌의 어떤 특정 부위에 대한 어떤 훈련을 이제 할 수 있다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뇌의 어떤 부위마다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위에 이제 전극을 부착하고 나면은 그 사람의 그 부위의 뇌 상태가 화면으로 나타나게 되고 자기가 어떤 방식을 통해서 이제 그 치료자의 지시에 의해서 이제 훈련을 하게 되면 자기가 좋아지는 모습을 바로 피드백을 받으면서 하게 되고 좋아질 때의 어떤 그 느낌이나 센스를 그 뇌가 학습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복하고 나면 뇌는 신체 기관하고 다르게 반복 학습하고 나면은 그게 프로그래밍 돼가지고 저장이 되기 때문에 그 뒤에는 그런 상황에서 뇌가 약간의 노력에 의해가지고 자동적으로 그런 상태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지, 그죠? 한 달 전, 한 정거장만의 지하철 타기를 포기했던 철규 씨.
주재팀은 함께 치료를 받은 공황장애 환자들과 다시 지하철을 타보기로 했다. 철규 씨의 심장 박동수는 111로 전보다 훨씬 안정돼 있었다. 어머, 아까보다 더 내려갔어요. 14년 만의 변화. 이것은 분명 축하받을 일이었다. 뭐 이 느낌대로 그냥 타고 그렇게 일상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뉴로 피드백은 뇌파의 변화를 이용해 환자 스스로 자신의 심리 상태를 조절하는 시스템이다. 환자는 뇌파 측정을 위한 전극을 귀와 머리에 붙이고 우주 비행과 같은 간단한 게임 화면을 시청한다. 환자가 심신이 안정될 때 나오는 뇌파를 발생시키면 우주선은 더 빨리 움직이게 된다. 보상 심리를 이용한 반복 학습으로 환자는 평상시에도 자신의 심리 상태를 조절할 수 있게 된다는 원리다. Most medications tend to work on symptoms, so they tend to relieve symptoms. If you stop taking most medications, such as for sleep or for depression or anxiety, very often the symptoms will come back. With neurofeedback, we're actually training the brain to learn how to modulate itself more effectively. And since it's a learning procedure, we believe that it's more permanent. Once you learn to ride a bicycle, you always learn to ride a bicycle. That is our belief, and there's some evidence to support that. So it's learning more permanent versus medication, which has to be taken on a more regular basis. 1980년대 말, 미국 나사에서 시작돼 전 세계에 600여 개의 관련 단체를 두고 있는 뉴로 피드백. 국내에서도 몇 년 전부터 신경정신과를 중심으로 이러한 뇌파 조절 시스템이 도입되고 있다. 졸거나 아니면 좀 안 좋은 생각을 하거나 다른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